스테일룸이라는 곳이고요. 사슴 뿔 모양의 저런 마크가 있네요. 아, 오니까 메뉴판을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주시네요. 일단은 저번에 세트 메뉴를 먹었었는데 이 3인 시그니처 세트 샐러드, 감자, 도피, 노아즈, 단새우, 감태, 생면, 파스타, 전복, 리조또. 아,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음료도 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소금빵이랍니까? 요 당근인데 당근을 채 썰어 가지고 또 이렇게 했네요. 샐러드 나왔는데 특이한 게 그 수란 형태로 나오네요. 예, 소고기도 같이 나오고. 아, 일단은 야채가 정말 신선한 것 같고요. 소스가 뭐 되게 강하지 않은 맛인데 은은하게 이 야채 맛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예. 얇게 슬라이스 친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렸네요. 위에는 이렇게 튀김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요리. 프랑스 요리. 아, 밑에는 이렇게 소스가 치즈 크림 소스처럼 이렇게 쫙 깔려져 있네요. 아, 제가 감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소스가 타박타박하면서 감자 맛 있잖아요. 그게 확 올라오면서 치즈 소스가 입에서 싹 돌면서 아, 정말 맛있습니다. 껍질이 적당히 이렇게 스모크처럼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아,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유의 음식은 좀 먹기 힘든데 여러분들 또 요 특이한 이런 맛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실 때 요렇게 끼얹어가지고, 그죠? 뭐죠? 단새우 파스타는 이렇게 파 오일 깔려있고요. 면은 매장에서 뽑은 생면이고 위에 생감대 올라가 있어서 잘 찢어서 드시면 되고요. 면에 저희 매장에서 만든 약간 간장 소스 같은 거 들어가 있어서 잘 섞어서 드셔야 돼요. 아, 여기 그럼 차갑게 먹는 파스타 이렇게. 네. 아, 이거는 이제 아르보리오라고 이탈리아에서 리조또 만들 때 많이 쓰는 쌀 품종이 있습니다. 예. 쌀알이 굵고 식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소쌀 사용해 전복 생전복 받아서 내장은 따로 빼서 소스로 만들고 있고요. 마살라라는 와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하면서 이제 뭐 와인을 다 날아가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전복 내장이랑 위에 올라간 거는 파마산 치즈라고 해서 가루로 많이 드시는 건데 저희는 블럭으로 쓰고 있어서 좀 굵게 커팅해서 위에 올려드렸고. 네. 전복도 얇게 썰어서 리조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도 이거 처음 드셔보시죠? 네. 오일 소스 같은데 이거를 파기름. 파기름. 아, 맞아, 파기름. 아, 파기름 이거 좋아하거든요.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파기름 확 내가지고 볶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와인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 안주들이 와인하고 이렇게 매칭을 잘 맞추는 이런 요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 안주로도 정말 기가 막힐 것 같고 자체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전복 리조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요. 리조또가 이제 밥이잖아요, 밥. 아, 밥이 요렇게 지금 주네요. 위에 이 슬라이스 자체가 치즈입니다, 치즈. 전복이 밥알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요게 전복입니다. 근데 요 치즈가 짭조름하니 요렇게
아, 진짜 풍미 좋은 치즈가 씹히면서, 여기 전복살도 씹히면서, 리조또 요 밥알 있잖아요. 여기 간이 적당하게 맛있게 배가지고, 정말 이거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리조또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맛인데요. 이베리코 항정살 준비해드리고. 이베리코 항정살은 저희가 36시간 동안 부드럽게 수비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팬프라잉에서 준비해드리고, 파울 깔려있고, 마늘 퓨레, 비트 퓨레, 다 다진 것. 보통 이제 뭐 야생에 있는 돼지들은 고황작물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곁들일 수 있게끔 소스도 다 고황작물로 준비했습니다. 커팅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시죠. 예. 자, 이 집 요리를 제가 먹어보니까 밑에 이 소스가 많이 이렇게 깔려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듬뿍 이렇게 넣어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고추장 소스 같이 막 맵사하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맛은 다를 수가 있고, 이 파오일 요거를 듬뿍 요리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비주얼. 부드럽고 약간 이 소스 자체도 약간은 매운맛이 감돌면서, 이것도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맛이에요. 약간 소스가 단맛도 있고 짠맛에 약간은 매콤한 맛이 가미된, 그리고 파오일의 파맛이 기본적으로 쫙 깔리면서 풍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 드시는데 저도 두 개 한 번 드세요. 예예, 세 개 드셔도 됩니다. 예. 바가지를 입고 맛보는 데 있어서 정말 좋고. 예. 경주에 오셔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 맛을 한번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다 맛있는데 순위를 따진다면 단새우 감태 생면 파스타, 요거 정말 맛있어요. 둘이 의견이 요게 그 중에는 1등이다.